또 특히 논란이 된 게 BTS 출연 문제잖아요. 예. 그 정치권에서 이제 한 국회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잼버리에 지금 이런 걸 수습하고 뭔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군 복무 중인 BTS 멤버 진 제이포까지 이제 출연을 허락을 시켜서 BTS를 잼버리 무대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사실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BTS가 잼버리 수습을 위해 나가서야 되는 국가 소속 뭐 가수도 아니고 그쵸. 사실 이 군대 있고 또 솔로 앨범 발매해가지고 또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무대에 서라고 하면 아무리 BTS지만 무대를 준비할 시간도 필요할 텐데 사실 좀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비난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많은 댓글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뭐 네. 모랑봉은 음악단이냐? 뭐 국가에서 나오라면 나오라고 되냐 BTS가? 왜 BTS냐? 뭐 이런 얘기 많거든요. 방탄소년단이 조선소년단이냐? 뭐 이런 댓글도 있고. 방탄 뭐 방탄 해줘야 되냐? 이 아미들도 굉장히 화가 났죠. 어떻게 됐죠? 그러니까 사실 아미 입장에서는 이 정치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럼 지금 잼버리가 잘못됐는데 우리 오빠들이 지금 일정 너무 바쁜데 왜 갑자기 출동돼야 되냐? 딱 반발심이 드는 이야기잖아요. 운복모드 하고 있고. 네, 그래서 이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는데 공권력의 갑질이다. 딱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. 국회의원이 이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잼버리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. 또 팬들이요.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서 BTS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공감한다. 그거는 뭐 아주 좋은 생각이다. 그런데 이렇게 단 며칠 만에 급한 일정에 맞춰서 최고의 무대를 준비해야 되는 멤버들에게는 너무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근데 저희 또 형이 91년도 강원도 그 잼버리 나왔던 사람이에요. 네. 그 우리 형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목이 물리고 폭염이 있었어요. 괜찮았대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각국 그 사람들이 장기 자랑을 했대요. 어설프지만 그게 굉장히 추하게 됐다는 거예요. 굳이 이렇게 뭐 가요 뭐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저희 형 얘기도 하더라고요. 잼버리 그 맛이다라고 하는데.